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와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퇴장할 때 생일을 맞은 딸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를 냅니다. 그때 엄마가 Don't interrupt her now, Charles. 여보, 지금 걔 방해하지 마세요. You can see her at breakfast. 아침 식사 때볼수 있어요. She's slow enough as it is. 언제나 그렇듯이 느리잖아요. Hurry up, children. It's 7 o'clock. 그러고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7시라고. Now I don't want to call you again. 다시 부르고 싶지 않아. Softly, more in wonder than in grief. 슬픔보다는 뭔가 놀라움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I can't bear it. 더 이상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They are so young and beautiful. Why did they ever have to get old? 왜 저들은 늙어야만 하나요? Mama, I'm here. I'm grown up. 엄마 저예요. 저는 다 컸어요. I love you all. 가족 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합니다. I can't look at everything hard enough. 나는 어떤 것도 뚜렷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과 영적인 존재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피지컬한 어떤 감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지만 영적인 존재는 그럴 수 없음에 이게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뚜렷하게 볼수 없는 거야. She looks questioningly at the stage manager. 그러면서 질문하듯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바라봅니다. Saying or suggesting.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Can I go in?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자 he nods briefly. 재빨리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들어가라고. 밖에서 계속 쳐다본 거예요. She crosses to the inner door to the kitchen, left of her mother. 그리고는 부엌 왼쪽 문을 통해 들어가서 엄마 옆에 섰습니다. And as though entering the room, says, 그리고는 마치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12살 먹은 아이 흉내내듯이 하면 말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간 모습으로 연출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Mama. Crossing to embrace and kiss her. 옆에 있는 딸에게 포옹하고 키스하려고 다가가고 In her characteristic matter-of-fact manner.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사하듯이 이제 딸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녀의 그 엄마의 전형적인 성격대로 사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야. Well, now dear, a very happy birthday to my girl. 우리 딸에게 행복한 생일을 축하한다. Many happy returns. 여기서 return 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생일을 맞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생일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갖고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There are some surprises waiting for you on the kitchen table. 너를 위해서 깜짝 선물들이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단다. Oh, Mama, you shouldn't have. 엄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리고는 에밀리는 비통한 시선으로 스테이지 매니저에게 눈을 돌립니다. I can't, I can't. 아, 더 이상 할수 없어요. 더 이상 할수 없어요. 그때 엄마는 계속 말을 합니다. Facing the audience over her stove. 스토브 위에서 정면으로 관객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But birthday or no birthday, I want you to eat your breakfast good and slow. 생일이든 아니든 나는 내가 아침 식사를 정말 잘하고 천천히 잘 먹기를 바란다. I want you to grow up and be a good, strong girl. 나는 네가 잘 크기를 바라고 아주 튼튼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 자체가 또이 연극의 아이러니입니다. 에밀리는 스트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너 아침 잘 먹어라. 그래야 너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어. 이게 죽은 에밀리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Dad, in the blue paper is from your aunt Carrie. 파란색 봉투 속에 든 것은 이모 캐리가 보낸 거야. And I reckon you can guess who's brought the postcard album. 그리고 내 생각에 너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저 포스트카드 앨범을 가져왔는지. I found it on the doorstep. 문 앞에서 찾았단다. When I brought in the milk. 내가 우유를 가지고 올때문 앞에서 찾은 거야. 바로 조지 깁스지.
must have come over in the cold pretty early. Right, nice of him. 조지 깁스가 분명히 그가 아마 이 추운 날 아침 일찍도 왔던 것 같아. Right, nice of him. 그래서 nice of him 하면 여러분 오브는 우리가 사람의 캐릭터를 말할 때 오브 쓰는 거 알죠? It is kind of him to help me.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나를 도운 것은 굉장히 친절한 일이었다. 그는 친절해서 나를 도와줬다는 말일 때 이게 for him이라고 하지 않고 of him이라고 한다는 거. 보통 다른 건 다 for가 진주어를 봤는데 그래서 of him. 그래서 it is right nice of him. 이거 걔가 꽤 괜찮은 애잖아.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말합니다. Oh, George, I'd forgotten that. George라니,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게 죽은 자가 현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다는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그러자 엄마가 또 말합니다. Chew that bacon good and slow. 베이컨을 천천히 잘 먹으렴. It'll help keep you warm on a cold day. 추운 날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을 내가 연극 공연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서 이 아울타운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아울타운의 특징이 뭐예요? 소품 없이 판토마임처럼 손 동작으로 먹는 거하고 음식하는 흉내도 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연극은 가짜잖아요. 어차피 픽션이고 실제 일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하는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실제로 연기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을 연기하지 말고 먹는 척만 하자. 요리도 요리하는 척만 하자. 이런 게 이 연극의 주된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브로드웨이 쇼에서는 마지막 이 장면에서 이것은 에밀리가 과거로 돌아간 정말 비현실이잖아요. 그 비현실 속에서 이 장면을 연출할 때는요. 정말 베이컨을 굽고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그 극장 안에서. 그러면서 극장 안이 베이컨 냄새와 계란 후라이 요리 냄새가 나게 하면서 아, 이 현실과 비현실의 벽이 무너지는 거야. 진짜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때는 가짜로 행동하면서 비현실인 가상현실을 보여줄 때는 요리를 해갖고 냄새를 풍기는 거. 정말로. 이 연출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죠.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 썬튼 와일더가 지문에서 실제로 요리하라고 했나 하고 뒤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원문에 그게 없거든요. 근데 그 연출자는 그렇게 한 거야. 실제 연극은 픽션임을 보여주고 연극 속에서 과거로 돌아간 가상현실에서는 진짜 현실처럼 똑바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된 현실. 에밀리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죽고 나서 볼 수 있잖아요. 제3자가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베이컨 냄새가 나고 계란 후라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묘한 방식으로 연출한 공연을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여전히 아침 잘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밀리가 with mounting urgency, 점점 급한 게 올라가면서 Oh, Mama, just look at me one minute as though you really saw me. 엄마, 저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마치 나를 진짜 보는 것처럼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지금 이게 과거로 돌아간 다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밀리의 입장에서는 다시 과거를 돌아다 볼 때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마주칩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밀리는 제발 정말 보듯이 나를 한번 봐주세요. Mama, 14 years have gone by. 14년이 흘렀어요. I am dead. 저는 죽었어요. You are grandmother, Mama. 엄마는 할머니예요, 지금. I married George Gibbs, Mama. 나 조지 깁스하고 결혼했어요. Wally is dead too. 동생 아들도 죽었어요. Mama, his appendix burst on a camping trip to North Conway. North Conway 갔다가 캠핑 트립에서 맹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진실로 쳐다보지도 않고 진실로 터치하지도 않고 그냥 벌로 사는 거야.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We felt just terrible about it.
우리 정말 그 일을 끔찍하게 생각했잖아요. Don't you remember? 기억 못하나요? But just for a moment, 한순간만이라도. Now we are all together. 우리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Mama, just for a moment, 한순간만이라도 we are happy. Let's look at one another. 서로서로 한 번만 쳐다봐요. 보지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Dad, in the yellow paper is something I found in the attic among your grandmother's things. 거기 노란 종이에 쌓인 것은 내가 다락방에서 할머니 물건에서 찾은 거란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 뭐 서양 사람들 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 집에 가면 다락방이 꼭 있는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쌓아놔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락방은 추억의 장소예요. 그 속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거기서 놀다가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보면 자기 어렸을 때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이사 가는 문화니까 과거 물건 버리는 게 일이죠. 근데 우린 역사 보존 능력이 뛰어난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몰라요. 우리는 아이들의 신발까지 지금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장난감까지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볼때 마음이 새로워요. 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상기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건 대대손손이 물려줘도 되는 것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던 정말 태어나자마자 그 신었던 버선 같은 신발을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들 애기 낳았고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신던 거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다락방에 할머니가 모아둔 물건이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이제 그 할머니의 손녀 에밀리가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갖고 생일선물을 꺼내서 준 거야. 우리 같으면 끔찍하다고 생각하겠죠. 할머니 세대 물건이 세상에 100년 뒤에 또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You are old enough to wear it now, and I thought you'd like it. 너 이제 그거 입을 만큼 컸잖아. 그리고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And this is from you. 그리고 에밀리는 이건 엄마가 주신 거네요. Why, mama? It's just lovely. And just what I wanted. It's beautiful. 뭔지는 아직 몰라. 무슨 말인지 안 해. 그런데 엄마가 준 선물 너무 좋아요.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던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she flings her arms around her mother's neck. 그리고는 팔을 엄마의 목에 이렇게 포옹하려고 감쌉니다. 그러자 her mother goes on with her cooking. But is pleased. 그런데 엄마는 요리를 계속하고 있고 마음은 기쁩니다. 딸이 엄마에게 고맙다고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그게 반응의 다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